현재 진도 4고 해역 부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온은 11.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속은 11.4km 안팎으로 좋은 편입니다. 바람은 초속 8.8m로 오전보다 강하게 불고 있지만 파도는 0.6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구조 작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고 바람은 초속 5에서 8m로 기상 여건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권에 들면서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5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6도로 약간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